거기서 우리가 현 위치에서 여기에 길 코스로 물풀에 나무 굴락지 지나서 오케이. 날씨가 분홍색 7시 안 걸리는데? 안 걸리는데 우리 파란색? 나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는 무슨 길인지 궁금했었어. 나무가 마음에 든다. 지나긴 것이 있을까? 지금도 이렇게 길이 나 있네. 가격 반전 조지. 오, 여기 가게 많았어. 낙엽 반찬 드리겠습니다. 여기 올 때 전나무들이 많았어요. 낮에 뿐이거든요.
안정에 가까이 내려온, 가까워지니까 더 밝고 햇빛도 좋아요. 돌로 만든 무덤 같은 것도 보이고, 돌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도 보이고, 제왕산을 지나가려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? 반점을 지나서 대관령역길로 가고 있어요. 대관령역길은 이렇게 등산 들어서 물길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나 있어요. 한번 갔던 길이라서 좀 수월할 것 같아요. 대관령역길 지나서 제왕산으로 갈 거예요. 그래서 제왕산에서 다시 우리가 주차했던 이 합산역 입구로 갈 거예요. 그러게, 뭐 길 있는 건가? 어, 무슨 터밭? 터밭인가? 이렇게 고를 따라서 길이 나 있어요. 지금 라디오를 켜보고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.
물을 쌓아서 물을 모아놓은 것 같아.